조선일보가 국민의힘 의원을 건드리고 있어요. 황보승이 동원한 의원실 비서를 기사로 부렸다. 황보승이 무기나의 사적 이용 의혹. 여기 박국기 기자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주로 법조팀에서 그 검찰이 주는 떡고물들을 갖다 받아먹고 그 기사를 쓴. 검찰이 던져주잖아요. 그럼 네! 이렇게 받고 바로 기사 쓰고 이랬던 기자인데 아, 네. 그 기자가 지금 황보승이 동거남과 황보승이를 이 정도라면은 이거는 거의 지금 그 경찰 수사에 불을 지르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황보승이는 날리기로 마음을 먹었나 봐요. 그렇죠. 검찰들이 이제 총선이 다가오니까 본격적으로 이렇게 쳐낼 사람 쳐내고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자, 그런데 이분의 그 심리 상태가 우리 굉장히 그 독특한데요. 이런 모든 의혹들이 어떻게 불거졌냐면 전 남편 때문에 불거진 겁니다. 황보승의 전 남편. 이 전 남편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황보승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싸가지고 보따리를 네. 만들어서 서울의 소리에 갖다 줬어요. 이거는 어떤 절박한 심정인지 아시겠죠? 네. 조중동에 왜 안 갖다 줬겠습니까? 안 할 거다. 안 한 거죠. 거긴 안 할 거다. 그래서 이제 서울의 소리에 갖다 준 게 2년 전. 그러니까 2020년 후반때. 그때 이미 갖다 줍니다. 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이분은 국회의원이 됐어요. 황보승이. 예. 네. 국회의원이 그때 됐는데 국회의원이 되기 전서부터 자기가 분명히 이혼이 안 됐는데 네. 다른 남자랑 같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아, 네. 그래서 협의 이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유책 배우자가 아니라고 고집을 하는 거죠. 이런 고집은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죠.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네. 근데 문제는 그러면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지금 그 남자는 지금까지도 호적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호적에 부인이 있어요. 아, 예. 아주 뭐 그런 사람 그런 관계를 좋아하는 분인가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그 대한민국에서는 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네, 그런 네. 관계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다시 화제가 됐던 건 뭐냐? 그래서 한국일보가 단독으로 두 개를 냈는데 이분이 변호인과 함께 의견서를 냈어요. 네. 그 경찰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왜 경찰은 의심을 하느냐? 이 황보승이가 이 남자로부터 오피스텔도 지원받았고 자동차도 지원받았고 그리고 카드도 지원받아서 사용했다라는 게 그 남편의 전 남편의 그 자료들 속에서 다 확인이 됐어요. 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잖아요. 네. 또 다른 쪽으로 돈 봉투를 돌렸어요 또. 그런데 그 돈 봉투의 재원이 어디서 있었냐면 공천 헌금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지금 저희가 같이 이 전 남편의 폭로에 의해서 밝혀졌는데 그러니까 공천 헌금을 받고 또 그것을 원희룡 등등에게 돈 봉투로 준 그 내용이 다 자필 장부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장부가 가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네. 더불어서 이 남자와 남자로부터 지원을 받은 거 이거를 뭐라고 주장하냐면 경제 공동체였다. 레알입니다. 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로부터 제가 자문을 구해봤더니 경제 공동체라고 주장하기에는 한국의 법이 그렇게 안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심리는 뭘까요 도대체? 만약에 이 지금 동거남한테 이렇게 끌고 왔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익을 위해서 네. 배우자를 선택하는 네. 그런 사람이라고 봐야 볼 수 있겠네요. 실제로 이분이 이제 선거를 치르면서 이 남자를 알게 된 건데 이 남자는 또 그때 당시에는 사귈 그 당시에는 민주당 쪽이었대요. 아,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상관없고 그러니까 정치고 신념이고 네. 뭐고 그냥 이 남자도 그런 게 없고 이 여자도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렇죠. 이거를 위해서 이게 이익이 된다. 네. 그럼 뭐 이제 그런 남자 사귀고 그런 남자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고 출세하고 또 다 쓰고 이제 재미없으면 버리고 또 이런 쪽의 사람 아닐까 싶네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문제가 돼서 경찰 수사가 들어갔고 여섯 개의 계좌가 추적되고 있는데 아주 기상천외합니다. 범죄적인 행태가. 네. 네. 그래서
황보승이를 한번 파볼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잘 몰라. 그래서 잔챙이야. 그래서 요 정도로 네,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좀 물었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전에 그 다른 김정재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달리 윤석열 라인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네. 날리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자, 이분이 부산이에요, 부산. 아, 출신이. 부산에서 국회의원 하고. 네. 그래서 부산 쪽을 물갈이를 하려고. 아, 그런 느낌이 다분히 있죠. 네, 아마 지금 총선을 앞두고 네. 그런 작업들이 진행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국힘당 내부에서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의 이탈 움직임도 가셔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런 건 또 우리는 그 언론들이 전혀 보도를 안 합니다. 네, 네. 사실은 민주당에서 뭐라고만 하면 오늘도 송갑석 그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자리에서 뭐라고 했어요. 네. 참 싸가지가 없는 일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 최고위원 회의를 하니까. 네. 그래서 그 대서특필이었어. 이재명 얼굴에다 대고 정면 도전한 송갑석 이러면서 비명계와 친명 이제 혈투가 벌어지나 이러면서. 네. 근데 이런 거는 전혀 보도를 안 해요. 혈투는 이쪽이 더 셀걸요. 그렇죠. 네. 아, 죽이잖아요 여기는. 네, 문제는. 맞습니다. 말만 나불거리는 게 아니라 여기는 네. 죽이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그 김성수 TV에서는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던져드리겠습니다. 왜? 밥갈이 할 때 쓰시라고. 예. 그리고 이거는 참 할까 말까 그랬는데 우리 PD님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가지고 네. 한번 다뤄져야 되겠다. 정의당에서 양곡법 발언한 진중권의 당원권 2년 정지 조치를 때렸습니다. 네. 근데 진중권이 황당하네요. 자기는 저 당원권 정지가 진행되려면 이제 윤리위원회가 딱 모집이 돼야 되잖아요. 네. 윤리위원회 재소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탈당계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한테 이걸 때렸느냐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심리. 입당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그러면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엔 그렇게 입당을 하라고 난리를 치더니 내가 참 뒤통수를 맞았다. 그러니까 이분은 갈 곳이 없어서 사실 정의당 다시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의당이 저는 이 진정권을 받은 것이 상당히 이제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자기가 빡빡 우겨서 들어갔으면 예. 징계도 달게 받아야죠. 그렇죠. 예. 근데 또 이제 징계는 안 받겠다고 나오고. 예. 이 진중권 씨는 너무 오랫동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쪽에서도 신뢰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신용을 잃은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예. 게다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나는 진짜, 이분이 한때 제가 이제 있었던 문화운동 조직이 있거든요. 네. 예, 노문년이라고 있습니다.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네. 노문년이라고 있는데요. 노동자 문화예술운동이나 거기에 선배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진짜. 그 조직은 그런 곳은 아니었는데. 네. 서울대가 판치긴 했지만 그런 조직은 아니었는데. 그 진중권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당원권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 적도 없고 그런 권리를 누려본 적도 없는데 정지라니 가소롭다. 근데 이분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당원권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간에 그 자기한테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디 가가지고 떠들 때 진중권이 정의당원이다라고 그 그렇죠. 얘기가 되는 것만으로도 당원권을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이제 신용카드 같은 거로 알고 있나 봐요. 그렇게 돈이 나와야지 당원권이구나. 근데 돈도 벌었어요. 정의당원이 아니라면 너님이 아무데도 속되지 않고 그 헛소리를 하는데 마이크를 대줬겠습니까? 정의당원이니까 싸워라, 싸워라, 진보끼리 싸워라 이러면서 조중동이 써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 정의당 들어간 거 아닙니까? 국힘을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정의당 들어간 거잖아요. 국힘 들어가면은 사실은 돈이 안 되니까. 그렇죠. 국힘이 민주당 까는 건 당연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정의당이 민주당 까는 건 특이하죠. 어떻게 특이하죠. 그거 아주 좋죠. 국힘당이 진짜 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중권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띄워주고 빨고 이재명 대표를 까고 이랬을 때 사실상 자기 입장을 다 드러낸 거란 말이죠. 나는 진보가 아니다. 더 이상. 근데 진보를 지향한다고 하는 정의당이 이걸 받아줬다, 당원으로. 이 자체가 사실 정말 황당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의당이 진보 딱지를 붙여줬어요, 다시. 그러니까요. 면제부를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장사를 했죠. 예, 예.
우린 진보인데도 민주당 간다. 내가 찐 진보다. 이런 식의 갈라치기를 했습니다. 그게 실제로 윤석열을 도와준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민주 진보 진영 판에서 내가 찐 진보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득을 얻고 있죠. 참 답답합니다. 진 씨, 생계형 정치 브로커다. 탐 이시스님께서 아주 정답을 말씀해 주셨고요. 거짓 타파님, 김성수 평론가님 좋은 방송 응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로라님. 아, 그럼 마이크를 내려놔야지. 맞습니다. 이게 바로 당원권 때문에 생긴 위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네. 이렇게 자기가 분명히 이게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놓고 그게 난 공익을 위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네. 어떤 유형의 사람들인가요? 그게 바로 한국 정치가들이죠. 사익 추구형. 네. 사익 추구형 정치인들이 사익을 추구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나 나와서 나 사실은 아무나 부자면 나 칼로 쑤시고 싶은 사람이야. 그래 정치한 거야. 이렇게 하면 누가 국민들이 그걸 지지해 주겠습니까? 아, 맞아요. 따라서 모든 정치인들은 다 공익을 추구한다고 자기 포장을 합니다. 네. 그 포장을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안 들키느냐. 여기에 의해서 이제 정치 생명이 좌우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예.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익 추구형 정치인이 있으면 그걸 분석하고 알리는 거예요. 드물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많으면 뭐처럼 분석합니까? 다 그러면 거의 없다 이런 얘기고. 진중권 씨는 뭐 그 중에서도 확실한 사익 추구형이고, 사익 추구형 중에서도 또 분노가 너무 많아서. 온 세상을 부질러 버리고 싶은 방화범 같은 사람이거든요. 방화범이십니다. 네, 방화범. 누가 미워서 공격하는 게 아니고 자기 내에 있는 분노 때문에 대상을 찾아야면은 누구를 칠까 이번에 어디에 불을 지를까 이런 거예요. 걸리면 바로 불 지르는 사람. 어떻게 보면 지구를 다 태워버리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화가 나서 그런 식으로 들득을 끓는 분노가 있어요. 진중권 씨를 보면 그러니까 아주 거칠죠 사람이 공격하는 거 보면. 갑자기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정광훈이랑 비슷한 느낌인데요? 정광훈이는 진중권보다 좀 고도한 데가 있습니다. 고도가 있습니까? 자기 통제가 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조심하고 조절하고 이런 게 있어요. 오. 질르다가도. 예. 근데 그 사람도 이제 방화범과 비슷한 그런, 그런 심리를 갖고 있죠. 분노는 있겠죠. 말하는 거 보면 거칠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종교인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네. 진중권이 갑자기 종교에 귀의한다 그러면 우리가 다 도망가야 되겠네, 주변에서. 아, 그렇죠. 그나마 여태껏 자기가 한 말들이 있어서 아마 종교인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 여러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그 맛배기로 이런 식으로 이슈와 이슈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인물들을 심리적으로 해석해 드리는 시간, 분석까지 못 가지만 네. 심리학의 근거에서 해석해 드리는 시간 쌍김시대에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박희영서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했는데 박희영 구청장이 수감 중에 월급을 받았답니다. 1,454만 원이 수령이 됐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그 구청에서는 이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3심으로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 경향신문에서 단독 보도했고 그거 받아 적는 데가 중소 매체밖에 없었어요. 조국 전 장관한테는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네.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이중 기준이 뭐 윤석열 정부의 전매 특허일까요? 네. 자기들이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되고 뭐 모든 데서 그게 이제 적용되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조국 전 장관님은 자기 딸 자식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네. 여기는 공적인 업무를 안 한 거 아닙니까? 네. 실제로 그날 참사 당일에 행적이 드러나서 모두가 진짜 공분했었고, 그리고 유족들 같은 경우는 진짜 그 행적을 확인하고 혼절하기까지 했어요. 네. 이자는 자기 그 고향에 기재사 드리려고 가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는데, 그리고 올라와서도 가가지고 뭐 이 난리를 수습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네. 자기 책임 피하려고. 네. 그래서 사람들 취재 못하게 하는데. 그런데 힘을 쏟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증거 인멸을 했어요. 그 이후에 네. 조직적으로. 그런데 월급을 줍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했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쪽에서는 말 잘 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줘야죠. 아, 충격 진짜.
그렇네요. 예. 만약에 못했으면 안 좋겠죠. 오히려. 예. 저는 이 박형이라는 사람이, 물론 나쁜 사람이긴 한데요. 아주 뭐, 대가 세고, 엄청 악하고, 그런 쪽은 또 아니지 싶어요. 기사 같은 걸 좀 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동훈급은 아니다. 네네. 한동훈이나 그렇죠. 윤석열급하고는 좀 다르다. 네. 급이 다르다. 그러니까 덜악해요. 국힘당의 사람 치고는. 그래요? 그나마. 그러니까. 근데 오늘 이랬어요. 그, 뭐지? 경찰 기동대를 불러가지고 유족들을 끌어냈어요. 네네. 그거는 이건 악하지 않습니까? 위에서 지시한 거죠. 위에서 지시를 했다. 네.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교회 같은 데서 기도하다가 나와서 기자하고 한 문답을 보면 네. 조금 사람답게 얘기를 해요. 지금 어느 정도는 병가를 내고 처음에 이제 야 보석으로 나오자마자 출근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우 그때 전 정말 충격받았거든요. 이 사람 멘탈이 어마어마하구나. 저 일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월급 받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가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네, 저는 이 사람의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사퇴를 본인은 하고 싶어 할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위에서 절대 못하게 막고 출근도 시키고 또 기자회견 같은 거는 다르죠. 이제 위에 보고가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시키는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 뭐 경찰도 그렇고 그래서 심신이 상당히 힘든 쪽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위에서는 출근해 네. 당당하게 네. 내가 보석으로 나오게 했잖아 그죠 아... 그래서 그걸로 위가 얻는 이득이 용산을 있나요? 지켜야죠 용산을 지킨다 이 용산구청장 날라가면 골치 아프거든요 예를 들면 용산구청장이 날라가면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보궐선거를 할 때 민주당한테 맨날 그랬잖아요 니네가 잘못한 데서 후보를 내면 그거는 파렴치한 짓이니까 하지 마라 네. 욕했잖아요 네. 아니, 지네 또 지네가 내야 된단 말이죠 내면 안 되죠 안 되지 사실 내로남불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내지 않아야 되는데 또 안 낼 수는 없는 네. 그럼 내면 또 욕을 먹을 거고 네. 분명히 이슈는 용산 참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태원 참사가 네. 그럼 그 이슈가 떠올라서 막 붙을 거 아닙니까 네. 보궐선거에서 그러면 총선 분위기가 자기들한테 불리해질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우려사항이고 또 하나는 용산구청장을 민주당에서 가져가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실하고 계속 트러블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은 엄청난 협조를 받고 있잖아요. 실제로 대통령실 앞에 가로등도 용산구청에서 네네, 돈도 대주고 도로 닦는 것도 용산구청에서 용산구청 돈으로 해줬고 네 공무원들 동원해서 예. 윤석열 대통령 눈도 치워주고 뭐 이거 뭐 찌라시도 찌라시도 뜯어주고 뭐 그런 게 따로 그 이제 앞으로 안 해줄 거란 말이에요 민주당이 잡으면 그걸 왜 줍니까 사실 그렇죠. 해주면 안 되는 거죠 공무원한테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찌라시 뜯고 있으라고 그걸 시키면 인간이 아닌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근데 문제는 민주당이 되면 그걸 앞으로 안 할 거니까 예. 대통령실에서는 싫어할 거 아닙니까 용산에서는 그래서 용산을 내줄 수는 없어요 지금 그래서 박희영 지금 구청장이 사퇴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에서 강력한 압력이 있지 않았을까. 그 자리를 사수해라. 거기서 죽어라. 이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사실상 여러 가지를 보면 상당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게 비춰지는데 어떻게든 위에서 용산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지키려고 하겠죠. 그래서 병가로 이틀인가 3일인가를 갖다 뭉갰는데 새벽 기도 참석하고 이러다가 네. 이제 결국은 주님의 응답을 받았는지 네. 위로부터의 네. 그 압박을 받았는지 네. 출근을 해서 유족들을 때려잡고 있는 그런 상황. 와. 그래서 아니 우리 저 소장님이 말씀하신 건 동일한 분석이 있었어요. 오마이뉴스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 사퇴하면 대통령실 곤란? 네, 그렇죠. 아, 그렇네요. 당연히 곤란하죠. 그러니까 절대로 사퇴시킬 수 없는 상황이고. 근데 이 박희영이라는 사람이 또 아주 세서 진두에서 막 싸우고 이런 스타일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하고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 좀 달라요, 사람이. 말하는 게 틀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해보건데 사실상 그만두고 싶을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뭐에 이제 붙잡혀 있군요. 발목을 붙잡혀서 네. 캐비넷이든 뭐든 붙잡혀 네. 있어서. 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 꺼리낄 게 없다 그러면 그냥 사퇴하고 말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국힘당 쪽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 꺼리낄 게 없는 딱 정정당당한 사람, 도덕적으로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지만 황보승이처럼 그쪽이랑 끈이 떨어지고 뭐 자기 혼자 독자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 순간 저렇게 되는 거죠. 잘못 보이거나 이런 건 바로 털리죠. 그렇군요. 이 박희영은 그러면 사실 악마까지는 아니다. 악마라고 친다면 아주 끝낮은. 네. 끝낮은. 덜 악한. 네. 네, 뭐 그런 정도. 아우, 이 명쾌한 분석에 향사님께서 슈퍼챗을 쏘셨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소장님의 명쾌한 분석이 마음에 드시면 여러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끝과 다른 사람을 이제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족과 싸우는 대표적인 두 인물이 있어요. 국민의힘 사람들이죠, 다들. 유가족들하고는 싸우지 않거든요. 네. 분신 수수방관 또 의혹건에도 원희룡 왜 이러는 걸까요? 예. 양회동 열사를 완전히 세 번 네 번을 죽이고 짓밟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의당 얘기를 참 하긴 좀 그런데 거기서 이제 사람이 되라 먼저 그런 논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질을 결여한 사람이다. 뭐 이건 이제 당연한 얘기인데 예. 뭐 인간에게 포기했다 이렇게 이야기 전 정확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 원희룡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제가 대선 후보 토론을 본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 토론을 봤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홍준표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윤석열 후보한테 나름대로 공격도 하고 뭐 대등하게 논쟁도 하고 뭐 이랬는데 와, 원희룡 후보는 그냥 거기서 막 비비더라고요. 눈에 띄게. 그래가지고 제가 야 원희룡이는 완전히 노선 정했구나 윤석열 대통령 후보한테 비벼가지고 달라붙기로 그때 그 아첨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에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아, 그때 이제 정한 실제로 스탠스가 이제는 대장동 일타 강사를 자처하면서 네네. 나중에는 아예 그 쇼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연히 지나가다가 우연히 차를 세워요 고속도로에서. 아, 그래서 우연히 그 길 바깥에 있는 그 뭐예요 하수구 쪽을 배수구 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거기 이런 무더기로 되어 있는 뭐 서류들이 있었어. 그래서 그걸 보고 내려갑니다. 우연히 내려가서 그걸 봤더니 대장동 서류가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들고 이러면서 또 이제 난리를 칩니다. 이걸 봐라. 이러면서 그 표정 아시잖아요. 원희룡의 전매특허 표정. 네. 내가 그거였다. 윤 대통령님 그렇죠. 봐주세요. 봐주세요. 이런 큰 건을 갖고 얘기하는 거. 네. 그런 짓까지 하는. 네. 그걸 누가 자연스럽게 거기서 얻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국힘당에서도 꽤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칭찬했대요. 앞장서서 열심히 잘 싸운다. 전투력이 있다. 네, 전투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칼제비 노릇을 누군가 해야 된단 말이죠. 더러운 일을. 근데 더러운 일을 서로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예. 원희룡이 자처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국힘당에서는 뿌듯해 하겠죠. 윤석열 대통령도. 저놈이 싸움은 잘한단 말이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지금 근데 지금 해명을 또 이렇게 했어요. 그 양회동 열사의 그 죽음을 갖고 뭐 예를 들어 조작됐다 혹은 예전에 그랬잖아요. 죽음의 구판을 걷어치워라 이분처럼 네. 이렇게 이미 그 분신을 계획하고 조작을 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옆에 있던 부위원장이 수수방관을 했던 걸 지적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아 끔찍하지 않습니까? 말장난하는 거죠 또. 예. 이게 한동훈 장관 스타일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한동훈 장관한테 코치를 받았나 봐요, 따로. 말장난에 대해서. 아주 비열한 말장난인데, 그 사람이 부위원장이 옆에서 수수방관 했다, 지켜보기만 했다 자체가, 이 죽음 자체가 기획된 죽음이란 말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맥락 자체를 빼고, 나는 그 죽음 자체 녹음 안 했고, 이것만 얘기했다. 그러니까 문제 없다. 이 얘기는 말장난이고 어떻게 보면 한국의 국어 수준을 한국인들의 국어 수준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짓을 한 겁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한동훈 장관 뭐 원희룡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말장난들 때문에 사람들이 앞으로 국어 시험 보기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만약에 국어 시험에서 이 의미가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예. 그러면 얼마나 독해력이 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독해력들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냥 말 그 자체만 자꾸대로 해석하는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직역. 그러니까요. 치면. 아니 제가 최근에 참 그런 비슷한 경험을
당해가지고 굉장히 곤혹스러웠었는데. 네. 그러니까 정책 브리핑이라는 데서 원고 청탁이 온 적이 있어요. 6월 한 10일경에. 그래서 그 청탁이 그 용산의 문화 콘텐츠들과 그 또 다양한 그런 변화들, 용산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얘기를 해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비판을 쓸 수밖에 없는데 허락이 되느냐? 비판 안 된다. 아, 그래? 그러면 내가 그 글 안에서 애둘러서 이렇게 하는 거는 가능하냐? 그거는 본인의 능력이다. 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거기서 용산의 그 이미 용산은 니들이 새 시대라고 하는데 이미 새로운 시대가 됐다. 그걸 갖다 쓰고, 그 다음에 용산이 어떤 공간이냐면 역사적으로 외국에 지배당한 수탈의 공간이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온갖 문화가 공존하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었다. 그걸 주목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민간업자들이 이렇게 있다. 이걸 갖다 전체 글에 10분의 9를 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니 가서 제대로 이렇게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걸 부응하려면 공존하고 소통하는 게 뭔지 열심히 소통하고 공존해라. 이런 얘기 썼어요. 네. 근데 이게 친윤 칼럼이라는 겁니다. 제가 찬양을 했대요, 용산시대를. 그러니까 이 국어를 제대로 못 배운 인간들이 너무 많고, 만약에 의도적으로 그랬다면 이건 국어 파괴 행위죠. 네. 네. 이건 정말로 우리 민족에게 해를 끼치는 반역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어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그걸 해명했더니 이제 왜 그런 데다가 기고를 했느냐. 아. 왜 청탁을 거절하지 그 썼느냐. 자, 우리 글 쓰시는 분으로서 그런데 네. 청탁이 오면 다 거절하십니까? 저는 바쁠 때는 거절합니다. 바쁠 때는 거절하죠. 네. 근데 조선일보는 거절합니다, 제가. 아, 저도 그러죠. 문화일보는 네. 인터뷰도 거절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딱 이렇게 너무 이제 나쁜 신문, 언론은 네. 거절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지간하면 인터뷰하죠. 그렇죠. 네. 청탁도 뭐 글 쓸만하면 쓰는 거고. 네. 그리고 솔직히 저는 민주당에서 예전에 종편 딱 만들어지자마자 했던 보이콧 정책 좀 어리석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을 완전히 이제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종편에 출연을 했습니다. 출연해서 제가 최대한 잘리더라도 그래서 한 석 달 잘리고 다시 복귀하고 여섯 달 잘리고 다시 복귀하고 그러더라도 필요한 말이 있다면 했거든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싸워주는 게. 싸우고 있다고 네. 느껴야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말이 좀 새나갔는데요. 죄송합니다. 자, 이 원희룡 건설 노동자 유족 앞에서도 이런 망언을 반복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결과적으로 유족이라고 하면 자기 가족의 죽음을 놓고 황망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 국가가 위로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공동체가.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유족 앞에 가서 당신 그 남편의 동료가 지금 수수방관했는데 왜 우리한테 책임을 따지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 자체가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떠넘긴 거잖아요. 뭐 그거 공인 이거 떠나서 네. 인간으로서는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네. 설사 그런 의혹이 좀 있다 하더라도 그게 확실히 얘기되기 전까지는 꺼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네. 증거가 확실히 나와서 밝혀지기 전까지는 왜냐하면 그 말을 꺼내는 순간 그 고인에 대한 엄청난 모욕, 명예훼손이 되는 거고 그 옆에서 지켜봤던 그분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그런 뭐 일을 당한다면 그 국회에 나와 있었다 그러는데 그 부분한테도 윽박질렀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너 기억 안 난다며 이런 식으로. 근데 원희룡이 이게 이 사람이 마누라 죄송합니다. 예. 원희룡이 아내가 예. 소위 정신과 의사라는 사람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정도 상식은 알 건데요. 충격적인 사실을 목도하는 순간 마비된다 사람이 모두는 아니지만 마비된 사람 많습니다. 누가 동료가 옆에서 분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 순간 나가버리거든요 정신이. 넋이 나가죠. 네, 그래서 꼼짝 못하고 기억도 안 나고 그 상황이. 그러니까 쉽게 하면 하얘지는 거예요. 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실에서. 정신과 의사라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거든요. 근데 원희룡 계속 그걸 물고 늘어져요. 네. 왜 기억 못하냐. 2차 가해죠. 네. 이런 게 2차 가해입니다. 아내한테 안 물어봤는지 아니 물어봤는데 아내가 실력이 없어서 그 얘기를 못 해줬는지 몰라도 어쨌든 매우 심각한 이거는 2차 가해고 네.
그 살아있는 사람도 지금 다시 한번 쓰러뜨리는, 정신을 망가뜨리는 그런 어떤 반인륜 행위라고 봅니다, 저는. 저는 학생운동 시절에 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직격탄을 맞아서 실명하는 걸 봤거든요. 그 장면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때가 어떤 식으로 기억이 존재하냐면, 보통 이렇게 냉정하고 차분하게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이게 구석구석이 다 기억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필름이 탁탁 끊기는 것처럼. 그렇죠. 어디서 직격탄이 날아왔어. 날아왔고, 바리케이트를 이렇게 쳤는데, 바리케이트 옆을 탁 맞고, 그 직격탄이 방향을 바꿨어요. 그래서 나한테 날아오는 거야. 그래서 숙였어요. 숙이고 돌아봤는데, 나는 안 다쳤어. 근데 옆에 있는 그, 이제, 그때는 선배였는데, 선배가 쓰러져 있고, 저쪽에 비명이 나면서 한 그 여자 선배가 막 뛰어왔고, 그리고 수건 같은 걸로 얼굴을 딱 했는데 그게 빨간 피로 젖고 이 장면이 막 끊어지면서 생각이 나고 지금까지 잊지를 못해요. 네. 그런데 그거에 한 100배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 형을 잘 몰랐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친한 동지예요. 동지 평생. 네. 같이 노조에서 정말 온갖 간난신고를 갖다 다 겪은 그런 동지인데 옆에서 불덩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9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 황망한 정신에도. 근데 그걸 가지고 영상만 놓고 일베 새끼들하고 같이 저거 봐라 저거. 사람이 옆에 불타는데 이러고 있다. 그런 망언을 국토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막 함부로 합니다. 그것도 유족들이 다 듣고 있어요. 뒤에도. 네네. 말씀하신 대로 당사자도 앞에 있고. 네. 그래서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네. 인간이라면 저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선을 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 원희룡이 아무리 돌격대도 좋지만 이런 짓까지 하면서 돌격대 노릇을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냐. 그런데 이분이 자기의 그 정신과 의사 출신의 아내 출신의 그 아내가 망언을 했죠. 로봇을 넘어뜨리는 모습을 보고 이재명 그 대표한테 그때 당시에는 후보였죠. 가슴이 철렁했다. 무서움이 느껴졌고 사이코패스인 것 같았다. 이렇게 정신과 의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근거가 있으면 얘기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이 사이코패스라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다고 일단 생각해요. 실력이 있으면 저런 말도 안 되는 진단을 할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심으로 한 얘기라면 나는 후루쿠다 가짜 의사다. 너무 전문 용어를 사용하셔가지고 나한테 치료받으러 오는 놈들 각오해라. 이렇게 저는 국힘당 사람들은 다 이분한테 가서 치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이 돌파리. 이분이 지금 뭐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아, 뭐 하시? 정신과 의사 아닙니까? 정신과 의사이면서 심지어 그 학교에서 그 이런 심리적 충격이나 이런 걸 받은 학생들을 케어하는 그런 기관에 일하고 있어요. 아, 그 기관에서. 걱정이네요. 걱정이죠. 예. 거기는 뭐 국힘당 사람들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관에는 아, 저희 쪽 뭐 이 진보 쪽 사람들 절대로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실력이 없어요, 일단. 만약에 진짜라면. 진짜가 아니라면, 진짜가 아니고 정치적 목적 때문에 저 얘기를 했다면 자격이 없는 거죠. 근데 정치적 목적이 아니래요. 자기는 자기 그 의사로서의 그 양심을 걸고 그렇게 했던 게 맞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던 분입니다. 그럼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걸 수도 있고 진짜로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실력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돌팔이에요, 돌팔이. 돌팔이네. 사이코패스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사이코패스가 뭔지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사이코패스는 감정 능력이 손상된 사람입니다. 본질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감정 능력이 손상된 것도 언제쯤 손상돼야 되냐면 아주 일찍 생애 초기 혹은 태내기까지 거슬러 가죠. 그때 감정 능력이 손상돼서 감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거의 부재한 상태에서 심리가 형성된 사람이에요. 그게 사이코패스예요. 나이 많이 먹어서 뇌 손상이 와서 교통사고 같은 거로 감정 능력이 사라진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사이코패스가 아니에요. 어허. 왜냐하면 이미 심리는 감정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코패스의 가장 큰 특징은 감정을 일반인처럼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인데요. 가장 전형적인 실험을 제가 어저께도 한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이걸 소개를 하면 전기 충격 같은 걸 준단 말이에요. 이제 실험 참가자들한테. 그럼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고통스럽고.
그리고 야 5분 있다가 이거보다 더 센 전기 충격을 줄 거야 라고 얘기하면 일반인들은 감정 반응이 나와요. 시간이 5분으로 다가가면 불안, 긴장, 초조, 두려움 뭐 이런 것 때문에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액순환이 막 이런 식의 신체 반응이 나옵니다. 즉 감정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예. 그걸 측정을 하면 명확하게 이제 나오는데 사이코패스들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심장이 빨리 뛰고 그런 게 없어요. 오. 이거 느끼질 못해요. 그러니까 5분 뒤에 전기 충격이 오면 고통스럽다는 건 아는데 예. 그 기간을 기다리면서 초조, 긴장 이런 거를 느끼지 못해요. 오. 그러니까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몸으로. 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겁이 없죠. 감정 능력이 없고 그렇네, 진짜. 공감 못하고 양심도 없고 이렇게 되는 위험이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은 일단 사회상을 못합니다. 정상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울거나 이러지도 못하고 그렇죠. 화도 세게 못 내요. 화도 잘 안 나거든요. 그 감정도 못 느끼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일단 감정이 되게 풍부한 사람이에요. 울보 같아요, 울보. 연설하다가 눈물을 흘리는 네. 보세요. 막 줄줄 울고, 막 화도 막 내고. 특히 이러지. 어머니 얘기할 때. 네네네. 근데 사이코패스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감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얼마나 실력이 없으면 그 이재명 대표의 몇 가지 모습만 봐도 그 사이코패스는 아닌데. 네. 사이코패스라고 진단하지 않습니까? 실력이 없는 거죠. 저는 원희룡도 사이코패스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왜냐하면 화내는 거 보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그 화가 좀 이렇게 과도하게 해야 된다. 연기 같은데요? 아니 진짜 화내는 것 같아요. 막 아, 그래요? 흥분해가지고. 어. 한번 약 올려보면 더 확실해질 건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사이코패스는 아니에요. 사이코패스는 놀라울 정도로 사실 냉정하고 침착해요. 감정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함부로 사이코패스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네. 그렇죠. 뭐 비율도 높지 않고. 네. 그런데 보십시오. 자기 아내를 갖다가 네. 그 방어할 때는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시죠? 아 근데 그 아내가 지금 어디서 일하고 있는지는 제가 기사를 보내드렸습니다. 그거 한번 열어봐 주세요. 학교 정신건강의학회 신임 회장이 되셨대요. 어. 2월 6일 날자 기사인데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 신임회장 그리고 이분이 2020년에는 교육부의 학생정신건강센터장을 맡아가지고 전국학교에서 여러 임상경험을 쌓았답니다. 이건 뭐 열심히 한그 대가를 받았네요. 그렇죠. 윤석열 정부한테. 예. 교육부 학생정신건강센터장.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게요. 남편은 그 국토부 장관이고 아내는 교육부에서 정신건강센터장을 맡고 진짜 애들 정신건강을 망치라고 작정을 했구만요 윤석열 정부가. 참 거기서 자기가 글로리 같은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학폭을 다 덮겠다. 예. 자퇴 0%를 만들겠다고 전국 학교를 뛰었다. 그러니까 진짜 자퇴를 안 시키고 다 덮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퇴 0%를 어떻게 만들죠? 자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자퇴를 하게끔 만드는 그 구조가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학생만 멘탈을 갖다 이렇게 만져주면 자퇴를 안 합니까? 윤석열 정부가 없어져야 자퇴가 당연하죠. 되는 거죠. 그러려면 반정부 투쟁하셔야지. 그렇죠. 아유,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런 중요한 자리에, 어떻게 보면 국민의 정신 건강을 책임지는 자리에, 그야말로 정권의 아부하고 학자의 양심을, 전문가의 양심을 다 팔아먹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앉아있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뭘 할 때 무슨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성과주의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이게 정신과 의사의 그런 마인드는 아니죠. 전혀 아니잖아요. 학자의 태도는 절대 아니죠. 학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0% 달성 못하죠. 0%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을 살리더라도 그 애가 더 이상 상처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라디오에서 부인 비판에 폭발. 고발해! 구속시켜! 이러면서 사람은 이미 없는데 비어있는 의자를 잡고 네. 자기 아내를 위해서는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죠. 아, 그게 자기를 위해서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원희룡 같은 사람이 약간 나르시시즘적 성향이 있는 사람, 좀 더 자료가 있으면 확실히 이제 진단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현재는 나르시시즘 성향이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일단 비판에 굉장히 민감한 과민 반응을 보이잖아요. 네. 나르시스트들이.
근데 나르시스트들이 자기 개 뭐라 해도 화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데리고 있는 개 이쁘다고 너무 좋아하고, 네. 야, 개가 그렇게 못생겼어. 뭐 이러면 막 불같이 화를 내요. 네. 니보단 잘생겼잖아. 막 이러면서. 네. 그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분신. 자기랑 연장을 시키는 거죠. 자기를. 또는 자기의 소유물. 그러니까 일체 자기와 관련된 영역에 대한 공격이나 비판은 자기에 대한 공격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아껴주는 네. 거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실제로는 그 애니멀 홀더처럼 그냥 방치해 놓고 다니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런 사람들. 맞아요. 돌보지도 않아요. 돌보질 않아요, 진짜. 네. 그 아내는 사랑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도 않거든요. 돌보지 않는군요.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르시스트가 맞다면 네. 원희룡 아내분의 삶은 지옥일 거예요. 아... 인간을 가장 심하게 괴롭히는 종류의 두 사람이 네. 부류의 정신 장애자가 사이코패스와 나르시스트입니다. 나르시스트는 어떻게 괴롭힙니까? 지배, 착취, 가스라이팅 모든 걸 다 하죠. 한마디로 그 사람을 도구화시켜버립니다. 제가 쓴 책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사이코패스와 나르시스트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사서 봐야 되겠네요. 제일 악질적인 두 명을 묶어서 그걸 분석한 책인데 나르시스트 옆에 있으면 정신이 완전 망가져요. 황폐화됩니다. 일단 계속적인 비난, 공격 그리고 때로는 띄워주기도 하죠. 이제 띄워주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를 돋보이게 하면은 띄워주고. 네. 그런 목적에서. 근데 나한테 뭔가 흠집이 조금이라도 가게 했다 그러면은 비난이 쏟아집니다. 그렇죠. 그렇고 또 그 당사자한테는 끊임없이 비난해요. 왜냐, 자존감 떨어뜨리려고. 김건희랑 비슷하다고, 우리 PD가. 아,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목적은 뭐냐? 자기가 지배하려고 그런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가스라이팅의 대가들이거든요. 나르시스트들이. 전 나르시스트 옆에 있으면 사람이 완전 망가집니다. 1, 2년 사이에. 그러니까 이 원희룡의 아내분도 딴 사람한테 좀 상담을 받아야 될지도 몰라요. 원희룡하고 같이 오래 살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미 너무 많이 나빠졌을 수가 있고 그렇다면 원희룡이라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다 할 가능성이 많겠죠. 가서 이거 맡아 그럼 맡고 이거 해 그럼 이렇게 말해 그럼 이렇게 말하고. 야, 진짜 그러고 보니까 뭐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몇 가지가 뭐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정신과 의사라고 하면 네. 이런 얘기 자체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우리 저도 그렇죠. 사실은 우리 김태형 교수님도 그 우리가 이제 방송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할 때 준비를 할 때 아, 이 사람에 대해서는 좀 자료가 적다. 그래서 얘기하기가 적절하지 않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이재명에 대해서 자료가 사실은 그 찾으려면 차고 넘쳤을 텐데. 최소한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는 자료는 넘치죠. 이미 넘쳤죠. 예. 이미 넘쳤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예. 그렇다면은 그런 진단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생각해봐. 사이코패스가, 그 시립 병원이 좌절됐다고 해서 그렇게 펑펑 우는 사이코패스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거죠. 그 병원에 자기가 가서 치료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그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성남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가지고 그걸 대행해서 일을 했는데 그게 안 됐다고 펑펑 우는 거예요. 거기 앉아가지고. 예. 사이코패스는 공익을 위해 일하지 않아요. 저 당연히 공익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럼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죠. 야, 오늘 진짜 많이 정말 개념들을 좀 정리를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원희룡의 이 나르시시즘 같은 경우는 공직자로서는 아주 최악의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많습니다. 기득권층, 엘리트층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고위공직자들의 나르시스트들이 많다고요? 맞습니다. 나르시스트들은 대체로 거기에 쏠려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 중에 나르시스트가 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엘리트층에 제일 많습니다. 예술가, 교수, 의사 뭐 이런 집단들 있죠. 연예인 이런 쪽에 나르시스트 정말 많죠. 솔직히 제가 이제 연극을 했던 사람인데 제가 만났던 나르시스트가 있어요. 있을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딱 그 사람은 원래 작곡에 굉장히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내가 그 사람 곡에 반해가지고 네. 이제 뮤지컬의 작곡도 의뢰를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모든 대화를 다 숨어서 녹취하고 그리고 그 녹취를 맨날 들어요. 듣고
거기서 무슨 말꼬투리를 하나 잡으면 그걸로 너 나한테 사기치려고 하는 거지 이러면서 계속 공격을 합니다. 비난을 하는 거예요. 계속 공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그 사람의 포스터에는 작사, 작곡, 대본, 연출, 기획 모두 다 본인 그 자기 사진도 나중에 자기가 찍고 네네 나리스트는 자기를 내세우는 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재능 있는 사람들이나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나 뭐 돈이 많거나 권력 있는 사람들이 나리스트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원래 나리스트는 자존감이 바닥인 사람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내가 아주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 개념을 조작하거든요. 근데 조작하려면 뭔가 근거가 하나 있어야 돼요. 아. 나 피아노를 잘 쳐. 난 참 예뻐. 나 돈 많아. 이런 걸 갖고 자기 개념을 조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범한 서민들은 그 조작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꺼 수가 없어요. 네. 조작할 만한 재능도 네. 없지 뭐 이러니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가 잘 안 됩니다. 자존감이 낮아도. 그냥 낮은 상태로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낮은 자존감을 가짜 자기 개념으로 조작해서 그걸 굳게 믿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잘난 사람들. 원희룡은 서울대 출신이죠. 네, 재능 있는 사람들. 고시도 패스에. 네, 머리가 좋든가, 네. 공부 잘하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집안이 좋든가. 그런 집안, 배경에서 나오기 때문에 엘리트층이 많은 거죠. 그리고 보니까 이 사람이 사실 나오기를 전문 대학을 나왔거든. 네. 작곡은 너무 잘하는데. 네. 그런데 아내를 선택할 때 서울대 작곡가를 딱 선택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네.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기를. 열등감. 그러니까 열등감이 있으니까 자기를 이렇게 돋보이게 해줄 수 맞아요. 있는 사람을 선택을.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 도구예요. 나머지 자기 주변. 자기를 돋보이게 만들기 위한 도구예요, 다. 그리고 그 사람을 떠나가니까 철저하게 또. 까죠. 공격을 하더라고요. 밟아버리죠. 그러니까 나르시스트. 예, 인간을 사랑할 줄 모르죠. 자기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냥 자기에 집착한 사람이죠. 그냥. 예, 예. 과도할 정도로. 종교인들 중에도 많겠네요. 좀 위쪽에. 위쪽에. 예, 예. 그러니까. 예. 아래쪽에는 별로 없어요. 아. 우리 이제 보통 사람들끼리 살 땐 잘 못 만나요. 그런 사람. 어. 근데 이제 조금만 올라간다. 이제 예. 레벨이 올라간다. 주류층으로. 예. 그럼 이제 많이 만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 오늘 진짜 굉장히 이 새로운 그런 인간 유형. 여러분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만 그런 게 아니다. 이 나르시스트들도 굉장히 이 공적인 공간에서의 그 활동들이 좀 제약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더 위험합니다. 더 위험하죠. 왜냐하면 사이코패스는 그렇게 높은 데까지 못 올라가요. 그렇네요. 왜냐하면 사회성이 너무 없거든요. 공감 능력이라는 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통 주변부에서 맴돌다가 끝나요. 인생이. 위에까지 치고 올라가지 못합니다. 나르시스트들은 엘리트층까지 올라가요. 예, 사람을 지배, 조종, 통제하는 게 뛰어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대인관계 능력도 기술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윤석열도 그러면 그 분류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아, 나르시스트는 아니죠. 그 사람은 권위주의적 성격성이 훨씬 강하죠. 아... 예, 힘을 내세우는.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내세우면서 예. 그런 식의 어떤 주목받기 주목받기 좋아하는 행동들을 한다면 나르시스트. 그 성향이 있는 거죠. 어. 김건희 씨가 오히려 가깝죠, 진짜. 김건희. 예, 오히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최악이네. 나르시스트하고 권위주의자의 결합이야.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예, 원래 그런데 초록은 뭐 동생끼리 논다고, 끼리끼리 논다고. 사이가 좋을 리가 없네요, 사실은. 좋을 수 없죠. 예. 그러니까 반드시 권력 투쟁이 벌어지게 되고 한쪽이 지배하고 한쪽이 끌려다니는 관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김건희 씨가 더 세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르시스트가 예, 꼼짝 못하고 당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저희 카드라 통신에 의하면 얼마 전에 관제 못 들어가셨다고. 새벽 2시에 딱 들어왔는데 문이 안 열려서 갑자기 경호처를 불렀대요. 그래서 호텔 알아보라고. 술 먹고 늦었구나. 정해진 시간에 못 들어갔구만요. 그런 게 있는 거죠. 나르시스트는 정해진 시간 딱 지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 몇 가지 그런 거잖아요. 아, 그럼요. 규칙 정해놓고 규칙 딱 정해놓고 네, 뭐 어기면 아주 화를 내죠. 야, 너 최악 1cm 단위로 접으라는데 1.5cm잖아 뭐 이런 거는 나르시스트들이 그러더라고. 네. 제가 그 경험했던 네. 그 작곡가 나르시스트. 네. 우리하고 그 언제든 그 규칙을 공유한 적은 없어요. 네. 근데 자기가 만든 규칙이 있어. 있어. 네. 그래서 그걸 넘어가면 넌 사기꾼이라는 거야. 맞아요. 그렇게 되죠. 청소도 막 강요하니까 나르시스트 밑에 있는 사람 청소 진짜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네. 막 그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 야, 이 정도면 너무 잘했지 하고 있는데 딱 들어오면 창틀 구석이잖아요. 거기 가서 이렇게 손을 딱 이래요. 뭔지 이 박살 내는 거지 또 가지고 아주 뭐 사람을 막 피를 말리는 사람들이죠. 나르시스트 원희룡. 네, 이제 이수식어가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교안도 그쪽입니다. 황교안 수준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 원희룡도 뭐 수준은 높지 않습니다. 나르시즘 중에서. 사퇴하십시오. 부정선거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황교안입니다. 예. 예. 그분이 그렇게 종교에 집착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도사에서 이제 목사도 되려고 한다고. 아, 예. 아, 아. 그러니까 이 나르시시스트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심각해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진짜 차 타고 의전. 플랫폼까지 가는. 그죠. 나르시시스트들이니까 가능하다. 아주 뭐 전형적인 특징이죠. 예. 알겠습니다. 아, 오늘도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예, 살펴봤는데, 두 번째, 김성수 커피 맞죠? 예. 김성수 커피 만나보겠습니다. 자, 지금 어떠십니까? 오늘. 아, 좋습니다. 괜찮죠? 예. 아, 오늘 특히 마음의 여유가 있고 그래가지고 커피가 굉장히 잘 내려졌어요. 김성수 커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커피도 요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좋은 재료를, 생두를 가지고, 이렇게 아주 제대로 조리를 해주는 기계를 통해서 조리를 해서 이렇게 이쁜 요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새까맣게 탔다 그러면 여러분 드시면 안 돼요. 발암물질 덩어리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발암물질 덩어리를 고온 고압으로 쭉 해가지고 뽑아냈다 그러면 나쁜 콜레스테롤까지 겹해져가지고 커피의 장점들이 사실은 다 사라집니다. 커피를 카페인의 농도만 갖고 따지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는 토코페롤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심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성분들이 많거든요. 그거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이렇게 살짝 볶아서 그 생두의 특성에 맞게 살짝 볶아서 필터를 통해서 잘 걸러서 드셔야 되는 거죠. 김성수 커피가 바로 그런 제품이고요. 여러분들께 지금 드립백 세트와 원두 세트 두 가지로 드립니다. 아, 나 집에 별로 그 뭐 이 원두와 관련돼 있는 그 도구들이 없어 이러시면 드립백 가져 쭉 찢어가지고 뜨거운 물만 부으면 되니까 드립백 선택하시면 되고요. 한 세트에 39,000원 그리고 원두는 한 세트에 35,000원 진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은 반드시 원두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문자로 주문 예약 주십시오. 010-8304-2124 010-8304-2124 자, 드립백은 이런 식으로 캠핑 가서 드시기에 너무 좋아요. 이때 뭐 이것저것 갖고 가기가 힘들잖아요. 네. 뜨거운 물만 있으면 이렇게 맛있게 즐길 수 있으니까 캠핑의 시즌, 휴가 시즌 오는데 그 전에 미리 드립백 쟁여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 우리 김 소장님 요즘 그 총선을 앞두고 네. 사람들이 다 본색을 막 드러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네. 좀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가령 6월 24일은 이낙연이 돌아온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이낙연 얘기를 또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사회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분석하는 이유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그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좀 단순했죠. 사회가 그 가진 자들과 가지지 못한 자들 뭐 계급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런 갈등이 기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가진 기득권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제 나쁜 놈들이고 이 국민들은 그들로부터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독점하고 있는 권력과 부를 나눠받으려고 하는 네. 공유하려고 하는 그런 싸움을 해왔다 이렇게 본다면 최근에는 너무 오랫동안 그게 지속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자기의 계급적 이익이나 기득권을 지키는 데 머무르는 수준이 아니고 네. 정신건강이 너무 나빠졌어요. 그렇군요. 사회 전체적으로 사실 나빠지긴 했죠. 그런데 네. 기득권층의 정신건강이 특히 더 빨리 나빠졌습니다. 나쁜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신건강 문제를 얘기하지 않으면 심리나 정신건강 문제를 얘기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세상이 됐어요. 네. 그냥 아, 이 사람은 기득권층에 속하니까 저러겠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거 가지고 원희룡처럼 저렇게까지 행동해? 저건 뭔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설명하고 이해하고 또는 뭐 대책을 마련한다든지 하는 쪽에서 심리학의 역할이 좀 필요한 시대가 됐다. 네. 전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김성수 TV에서 이 소장님과 함께
심리학을 좀 다양하게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줍지 않은 작은 그런 단편적 지식들로 누구를 판단하라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내 스스로 다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런 이렇게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의 문제점들을 네.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러면 내가 더 상처를 안 받잖아요. 맞습니다. 훨씬 쟤 나르시스트네. 네. 내가 와갖고 지금 저렇게 비난한다고 해서 내가 잘못된 게 아니네. 네, 네. 이 생각만 해도 건질 수 있잖아요. 아, 그럼요. 저 사실 요즘 많이 힘들거든요. 약간 지금 방송하면서 마치 제가 지금 최근에 막 진짜 잠을 못 자가지고 새벽에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네. 기도에 응답을 받은 듯한 느낌이에요. 나르시스트로부터 피해받지 말아라. 네. 그런 네. 좋은 말씀을 지금 제가 영접한 것 같아서 정말 저한테는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자가 나르시스트라면 여러분이 잘못이 아닙니다. 아까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들을 지배하려고 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럴수록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논리적인 허점을 파고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정말 고맙습니다. 소장님. 네. 여러분, 이런 좋은 얘기를 해주시는 소장님께 자, 좋아요! 그리고 구독! 통해가지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솔직히 말하면 다른 데에서는 이렇게까지 깊이 얘기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김성수 TV에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 꼭 이제 주변 사람들이 나눠서 들을 수 있게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자, 물러갑니다. 기득권의 민낯을 한번 보십시오.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석 석방. 어쩌면 이렇게 잘 나오죠, 얘네들은? 처벌을 안 받습니다. 전혀. 그냥 공황장애라고 해서 풀어줬대요. 네. 뭐 다른 쪽 자기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정말 사소한 실수 또는 뭐 죄가 없더라도 잘도 잡아놓는데 자기들이 죄를 저지르거나 한 거는 전혀 처벌을 안 받아요. 네. 이게 너무 노골적이라서 지금 윤 정부 들어와서 앞으로 좀 한국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DNA를 깨버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너하고 나는 다르다는 거거든. 그렇죠. 네. 차별이죠, 차별. 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학폭을 미워하는지 아십니까? 차벌을 교육하기 때문에 차별을 네. 차벌과 혐오를 교육하기 때문에 학폭을 정서적으로뿐만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네. 그것을 우리 사회에서 퇴출시켜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네. 최근에 또 청담 국제 고등학교라고 하는 드라마가 오픈했는데 네. 네. 글로리보다 더 끝판왕. 아. 국제고등학교에서 벌어지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혐오 때문에 학폭이 유발된다는 거, 언제부터는 그렇게 됐다는 거,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아, 네. 그러니 결국 같은 존재가 아니니까 사과할 필요도 없고. 그건 우리를 깨는 행위죠. 네. 네. 그 한국 사람들은 그거 당연히 싫어하죠. 한국 사람들이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평등에 가장 민감한 거로 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불평등이 심해서 그걸 용인하는 측면도 있는데 신자유주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등에 대한 요구가 제일 높습니다. 세계적으로. 그건 왜 그러냐면 평등하지 않으면 우리가 될 수가 없거든요. 네. 불평등 관계 어떻게 우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평등에 민감하고 차별에 굉장히 크게 반대하는 거죠. 네. 근데 학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걸 깨는 행위니까 네. 한국 사람들은 아주 체질적으로 그걸 싫어하는 거죠. 네. 위화감 조성이란 말을 제일 싫어. 네. 그런데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석하고요 출근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 장면을 그냥 소리로라도 잠깐 들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야, 저 유가족들이 반발해가지고 막 대치가 되고 그랬는데 예. 출근을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단치 않습니까? 보석했다고 출근을 시도합니다. 자기 밥 밥그릇이니까 해야 되겠죠. 그거 아니면 할 게 없을 수도 있고 또 위에서 시켰을 수도 있고 위에서 시켰을 수도 있고 사실 양심이 있고 이런 사람이라면 사퇴했겠죠. 책임을 진다 뭐 이러면서 근데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예. 문 복도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 그리고 시민 수십 명이 모여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달라 이런 문구가 쓰인 티셔츠를 입고 있는 시민들도 있는데요. 예.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서울 용산구청 9층에 있는
구청장실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제 보석으로 예. 구치소에서 풀려난 박희영 거기까지만 듣죠. 지금 유가족들이 저기 몰려가가지고 뭐 거의 눈물과 네. 절규 또 정말 그 볼 수가 없더라고요. 가슴이 아파서. 문제는 이 장면이 상징하는 것이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지 않겠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가족들 입장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사실 한국은 참사가 일어나면 진상 규명이 안 되는 나라로 유명하죠. 세월호도 아직 정확한 진상 규명이 안 되었고 얼마 전에 있었던 천안함도 전 진상 규명이 안 됐다고 봅니다. 네, 안 됐죠. 예. 그런데 계속 묻혀서 그게 넘어오는 나라예요. 이게 가져오는 후유증이 심각한데 이번에도 이태원 이 참사가 아마도 진상 규명이 안 될 것이다. 윤정권 내에서는 그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이 구청장의 출근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유족들이 그럴 때 느끼는 절망감은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모욕당한 것 같고. 네네. 예. 절망하게 되고. 네. 그래서 넋을 놓고 사실 어제 우리 이재명 대표가 이 유가족들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진짜 말을 잊지 못하고 거의 자지러지세요. 그러니까 누군가 말을 들어주러 왔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뭐 너무 벅찬 거죠. 그리고 단장이 끊어진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관심이 없는 것 같거든. 네, 지금 잊혀지고 있는 것 같고. 네, 잊혀지고 네. 있죠. 진짜. 네. 우리는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비록 수가 적더라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가슴에 새기고 우리 뼛속에 새겨야 될 일들이 있고요.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가 당합니다. 나중에. 맞습니다. 똑같은 일을. 네. 우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기 때문에 우리 중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당하는 일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로라님 뉴스가 매일 왜 이래요? 단자리님이 한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박희영이 저렇게 보석으로 나올 때 공황장애로 당당하게 보석을 받고 그 나왔는데 정경심 교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다시 수감이 됐습니다. 네. 이 정경심 교수의 그 신체 상태는 훨씬 더 그 심각한 상태죠. 네. 허리 디스크가 유착이 돼가지고 앉아 있기도 힘든 정도인 상태에서 겨우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이후에 가료를 다 끝나지도 못하고 들어갔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야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늦더라도 해결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자, 김영민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그 소장님의 책 한국인들의 가슴속에 우리가 있다 맞나요? 한국인의 마음속에 마음속에 가슴속에 네. 한국인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다 네. 꼭 기억해 주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동관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이르면 이번 주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전체 화면을 보세요. 네, 소폭 개각도 거론되고 있다. 충격적입니다. 이동관이 언급이 된다는 사실은 알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고집을 할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소폭 개각까지 하면서 이동관을 결국 지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동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이명박 정부 때 언론을 장악하면서 네. 특히 뭐 언론 판 블랙리스트 작성해서 뭐 기자들도 막 네. 해고하고 난리고 네. 그리고 각종 그 지상파 그 사장들의 그 선임에 관여를 해가지고 그 정부의 낙하산들을 갖다가 내리 투하를 해서 난리가 났었죠. 정현주 사장 억지로 끌어내렸던 사람 이동관입니다. 진짜 한국의 괴벨스라고 하는 이름을 그러네요. 받으면서 네. 언론을 장악해서 MBC를 망치고 YTN을 망치고 KBS를 세 토막을 낸 그래서 그 갈등이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미디어법 날치기 주도하고요. 뭐 이름 말로 다 설명을 하기가 힘들 만큼 그런 악행들을 특히 언론판에서 저질렀는데요. 이 자를 갖다 꽂겠다는 겁니다.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높게 평가했겠죠. 이명박 정부 때 잘했다고 참.
여기서 마저 완결 지어라. 뭐 이런 명령을 내렸지 않았을까요?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때 했던 것처럼 여기 와서 해라. 그렇죠. 그런 네. 사인이다. 네. 그걸 또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발탁된 거니까. 그런데 이동관 아들의 학폭이 심각한 상태였다는 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순신 가지고 영혼을 파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영혼은 기본이고 육체까지도 완전히 그 장악을 했던 심지어 악마였다라고 얘기를 했던 네. 그런 학폭이었습니다. 사례를 보면요. 일단 침대에 눕혀서 밟혔다. 그래서 정말 그러다 죽는 줄 알았다라고 고백했던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상 모서리에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300번을 찧었다. 네. 아우, 인간이라면 이렇게까지 못하지 않나요? 한 서너 번 하고 나서 자기가 좀 자책감이 드는 게 보통 인간 아닙니까? 그 순간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서. 분노 조절 장애? 조절 장애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분노가 크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그냥 완전히 놔버리는 거죠. 정신줄을. 그리고 또 하나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걸 즐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 쾌감을 느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남을 괴롭히고 뭐 학대하면서. 하기는요. 뭐 그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남을 죽일 때의 그 쾌감이 있어서 연쇄살인마가 생긴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비슷하게 이 학폭을 할 때도 쾌감을 느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누구를 시켜서 때려라. 근데 안 때리님은 자기를 걔를 때리는 네. 그런 짓까지 했잖아요. 그래 서로 때리기요. 네네네. 그러니까 즐기는 거잖아요 지금. 악마 아닙니까 진짜. 뭐 굳이 악마를 현실에 찾는 다음 바로 이런 사람들을 악마라고 하는 거죠. 사자나 호랑이는 악마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아무 감정이 없어요. 뭐 사슴을 죽일 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본능에 의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악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즐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죽이는 게 아니고 괴롭히는 게 아니고 그 행위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웃으면서 그게 악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굳이 심리학적인 면을 조금 말씀드리면 사이코패스보다 더 나쁜 거예요 이게. 그렇죠. 왜냐하면 사이코패스는 어떻게 보면 호랑이나 사자랑 비슷한 사람이에요. 감정을 못 느껴요 잘. 그렇네요. 그래서 누구를 괴롭힐 때 즐겁고 막 신나고 그러진 않거든요 얘들은. 근데 지금 이동관 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즐기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사람을 괴롭히고 죽일 때 즐거워서 희희낙낙거리고 박수치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악마는 사이코패스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악마다라고 말하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이런 친구는 진짜 훈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아버지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동관이라는 사람이 자식을 이렇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물론 사회의 산물인데 병든 사회의 산물인데 그걸 직접적으로 매개한 사람은 이동관이라고 봐야 되죠. 네. 그래서 훈육을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본인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네. 실제로 학폭 사건이 불거졌을 때 훈육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덮으려고 그랬죠. 그래서 학폭이도 못 열게 하고 전학을 해서 명문대에 진학하게끔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심각한 범죄거든요. 학폭이 자체를 안 만들었어요. 네. 얼마나 힘이 셌으면. 그러니까 정순신은 학폭이는 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록이 남아요. 네, 네. 그런데 그 기록을 지들끼리 뭐 말소시켜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지랄을 한 거죠. 네. 전학. 근데 여기는 학폭이도 아예 안 열었어요. 그 이동관이 처리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권력을 이용해서 이사장한테 전화를 해서 학기 말까지만 봐달라. 그래서 알아본다고 하면서 김순유는 또 교장한테 전화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전형적인 압력을 집어넣어서 이걸 갖다 무마시켰는데 그래서 이거를 또 이러면서 또 학폭위가 필요하다라고 말한 교사들 명단 적어내라고 하면서 부인은 와가지고 또 이 교사들 만나가지고 네. 세칙 말해서 협박이죠. 예, 협박과 회유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도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죠. 설득하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학폭위를 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증언을 아까 잠깐 보니까 보통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지면 가해자를 어떻게 격리시키고 예. 처벌할 거냐에 중점을 두는데 여기서는 가해자는 놔두고 보호하고 피해자를 설득하는 이상한 방식으로 흘러갔다. 이렇게 예. 선생님들의 증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잘못된 처리를 한 거죠. 이때.
또 소리가 너무 작아졌다고 합니다. 소리 작습니까? 잘 나가고 있나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이 타임에서 우리 그 말씀하셨던 이 문제가 처음 불거지는 장면은 서울시 의회에서 제보를 받은 그 민주당 소속의 의원이 이것을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 서울교육청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불거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그 우리 그 빨간아지님이 딱 이렇게 편집을 잘 해가지고 본인의 영상으로 올려놓으셨는데 그 서울시 의회 영상 부분만 좀 한번 빨간아지님의 편집을 인용해서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 영상이라서 저작권이 따로 없거든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조금 더 뒤에. 예, 여기서부터 봅시다. 예를 들어서 청와대의 뭐 고위 공직자 자녀가 그 학교에 아마 다녔던 것 같은데 그 학생이 이런 그 사건 관련해서 좀 어떤 그 문제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어요. 좀 부당하게 좀 뭐 그 처벌을 받으면 처벌을 받지 않았다든가 또는 뭐 학고비를 안 열었다든가 또는 하긴 했는데 뭐 대충했다든가 뭐 이런 그 증언을 또는 그런 것을 본연이 여러 가지 제보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예. 누굽니까? 청와대 고위 공직자 자녀라고 한 학생 신변보호를 들었다고 공직자라는 게 누구예요? 제가 본 의원이 들은 거는 전 그 대변인을 했던 이동관 대변인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정도 나왔는데 그것이 어쨌든 그 예,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정확한 팩트는 어떤 거예요? 교직원 회의 자리에서 젊은 선생님들 두 분이 문제 제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들께서 이미 그 학생들 피해 학생들 학생들이 썼던 진술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측에서 그 학생들 피해 진술서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왜 학폭위를 열지 않느냐라고 이제 교직원 회의 시간에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 해당 학생은 이미 학교를 졸업했지요? 아마 제 졸업했을 가능성이 크네요. 네, 예. 어쨌든 학교에서 교직원 회의 시간에 어쨌든 당연히 학폭위를 열어야 되는 사안이 열리지 않았고 그것은 그 진술서도 있었는데 학생들의 피해 학생들의 그런데 그렇게 학폭위를 열지 않았던 것은 고위공직자 자녀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 있지 않았나 이런 의혹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네. 예, 좋습니다. 이것이 뭐 지난 일이지만 어쨌든 엄정하고 가장 도덕적이어야 되는 고위공직자가 아울러 그 자녀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것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거나 이런 의혹이 제기된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난 일이지만 어쨌든 진술서가 아직도 있습니까? 예, 선생님들. 네, 선생님들 간에 갖고 있다는 거죠. 자, 보신 것처럼 당시 예, 하나고등학교. 예. 자, 이렇게 그 학폭위가 열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압력이 있었다는 거. 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감사를 통해서 다 증언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수사가 들어갑니다. 고발을 했죠. 네. 근데 수사가 들어왔는데 여기서 검사들의 기술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이 사건을 맡았던 검사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과연 이 사건을 맨 처음에 딱 받아가지고 수사를 했던 그 검사의 이름을 아시면 여러분들 우리 저 그 이름을 아시는 분께 우리 그 김태형 소장님의 책 한 권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일까요? 참 기가 막히죠? 한동훈? 아닙니다. 예, 아, 이런 거 좋아요. 이런 식으로 딱 문제 많았을 사람. 박성희님, 정답! 손준성. 손준성 사진 좀 띄워주세요. 박성희님, 예. 다 띄워보세요. 박성희님, 정답입니다. 손준성. 자, 이 세 사람이 이 사건을 덮은 검사들입니다. 다 윤석열 라인입니다. 자, 손준성이 맨 처음에 이 사건을 맡아요. 민기적거리다가 인사만 기다리죠. 왜? 그래서 인사로 그 다음 사람이 오는데 김도균 검사.
이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하고 같이 수사를 했던. 그래서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인가요? 검찰총장일 때인가요? 가자마자 인사를 가능하죠. 그때 지검장으로 승진을 하는 윤석열 라인의 대표 검사 김도균 검사입니다. 이 검사가 1년 동안 뭉개입니다. 1년 동안 뭉개다가 무혐의.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분은 뭐냐? 그때 당시 무혐의 날 때 당시 고기 전에 바로 직전 검찰총장이었던 분이 김각영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하나고등학교 이사장으로 가시네. 하하. 이사장으로 가시자마자 김도균 검사는 무혐의.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냥 뭐 짜고치는 고돌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 드라마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장면이 현실에서 펼쳐지는 것 같아서 참 놀랍습니다. 거기서 보면 맨날 그 전화해서 막 서로 막 술집에서 만나 술 먹고 다 덮고 이런 자기들이 인사 돌려막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거 현실에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윤석열 사단이. 그래서 그때 피해 학생들이 예. 이걸 고발해도 이게 처벌 받을 수 있냐고 예.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이해가 되죠. 맞습니다. 네. 검사가 이렇게 전 검찰총장부터 시작해서 이 촉망받는 그때 당시에 촉망받는 검사들이 그냥 그걸 뭉개버리는 그런 상황을 여기에 윤석열이 관여가 안 됐을까요?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몰랐을까요? 진짜? 그 라인들이라면서요. 지금. 아유, 그래서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전에 이명박이 제일 쿨했다. 그렇죠.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명박이 제일 쿨했다. 그러신 거거든요. 가까웠나 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얽혀있고 인맥이. 다 한통속이다. 정치 검찰에 막 그야말로 진면모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사람들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이제 흉기입니다. 사회의 공익을 해치는 국민을 해치는 흉기로 전락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김각영이라고 하는 검찰총장이 이명박과 고대 동창. 그래서 이 고대 동창을 일부러 하나고등학교까지 보내서 그래서 이동관의 아들을 이 검찰총장이 이사장으로 있는데 저 밑에 있는 검찰들이. 김도균이 수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고등학교를 어떻게 수사를 하냐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그 학생과 이동관은 수사 대상에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그 학교가 수사 대상이 됐던 겁니다. 학폭이 왜 안 열었느냐. 그래서 거기서 수사하다가 지금 검찰들 하듯이 별건으로 털어가지고 이동관까지 올라가요. 원래 그렇죠. 원래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특기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예. 어쩜 우리 선배님 가 계십니까? 예. 조단이 추석 그리고 덮어버려. 이 짓을 그때 한 겁니다. 이때가 2011년 그렇죠? 네. 2011년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2011년에 또 윤석열 씨는 열심히 그 지금 아내가 되어 있는 사람과 동거를 하면서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요거를 갖다 열심히 하고 있을 때죠. 그러니까 뭐 지들끼리 다 뭐가 꼬투리 하나씩 있고 그냥 얽히고 설키고 그때 당시에 또 금융감독원에서 조사 들어가니까 금융감독원장이랑 딜하고 또 그때 정대택 씨가 막 민원 집어넣었거든요. 네. 이런 부도덕한 이게 성상납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은근슬쩍 그 다음에 결혼하고 네. 2012년 결혼했어요. 그냥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3월에 그게 벌어지던 그 시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 상황 손준성, 김도균, 김가경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이들의 그 천인공노할 그 제식구 감싸기 범죄에 대해서 이제는 아직까지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될 때인데 검찰공화국이네. 이거 어떡하죠? 안 되겠죠.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그러면 공소시효가 끝나요? 그 전에 이제 어떻게 끌어내리든가 뭐 수를 써야 되겠습니다. 뭐 저는 임기를 못 채울 거라고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네. 다행히 공소시효가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2025년 3월인가까지 네.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긴 하네요. 이사님 감사합니다. 성수대로 화이팅입니다. 또 김태용 소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자, 우리 봅시다.
이동관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진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동관이 아주 특출하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오늘날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기득권 측의 전형 아니냐. 아.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자기 자식이 이제 청문회에 들어가게 되면 네. 청문회가 지금 자칫 잘못하면 두 번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방통위장을 임기가 되기도 전에 쫓아내잖아요. 네. 그러면 자녀 임기에 대해서 방통위장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청문회 하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제대로 그 임기 끝나고 나서 그 다른 그 후임의 임기가 시작될 때 또 한 번 청문회를 해야 되는 두 번 청문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두 번 청문회에서 다 이 자식은 지적을 당할 겁니다. 네. 그러면 얼마나 주목을 받고 얼마나 또 언론들이 난리를 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자식이 괜찮다 그랬을까요? 그걸 물어봤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한국 영화 개봉한 영화 중에서 예. 길복순인가? 길복순. 네, 거기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예. 유력 정치인이 아들이 문제가 되니까 예. 킬러한테 의뢰를 해서 예. 죽인 다음에 자살한 거로. 죽인 다음에 자살. 킬러한테 죽이고 나서 자살로 위장해라. 예.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가 이렇게 자기 때문에 공격받는 게 괴로워서 자살한 거로 유서를 써서 어떻게 해달라 네. 이런 청탁을 받아가지고 길복순이 그것만큼은 이제 못하겠던 거죠. 그 아버지가 너무 나쁜 놈이고 그 어린애를 죽이자니 그래서 그때부터 꼬여서 영화가 이제 막 이제 진행이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게 그냥 나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 한국의 기득권층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출세를 위해선 자식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기득권층이 옛날과 다른 것은 옛날의 기득권층은 계급적 이익 혹은 기득권을 사수하는 것 이런 것을 목적으로 두고선 국민들을 탄압하고 지배하고 착취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병든 정도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나쁜 사람들이긴 하지만 근데 오늘날의 기득권층은 기득권의 이익을 수호하겠다 뭐 계급적 이익을 지키겠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정신건강이 완전 황폐화됐습니다. 왜냐하면 70년 동안 한국의 지배층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속 자기들끼리 해먹다 보니까 쉽게 하면 반성할 기회도 없고 조심할 필요도 없고 국민을 뭐 이런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정신이 계속 썩었고 그 이후에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더 나빠졌죠. 그러면서 기득권층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지금 쉽게 하면 뭐 심하게 얘기하면 정신병자들이 돼가고 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즉 인간을 사랑하는 능력을 상실한다는 건데요. 자기만 자기도 사랑을 못합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그래서 자식도 사랑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아 자식도 사랑을 사랑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서의 자식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간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도 사랑 못해요. 사실은 그런 사람 왜 낳아요 자식을?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낳는 거죠. 그리고 네. 또 부와 권세를 이어받을 게 필요하겠죠. 아, 에, 그러니까 자기 나를 대신해서 에. 나를 연장시켜놓는 거. 그렇죠. 아, 이거 솜씨하다. 그리고 나를 빛내줄 사람. 어. 그리고 나의 왕국을 이어갈 사람. 뭐 등등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런 것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식을 지배 조종하거나 아니면은 도구화 상품화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학대합니다. 그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보면 거기에 기득권층 자녀들이 나오는데 그 부모들을 보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건강하게 그렇죠.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제대로 잘 묘사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정신건강이 나빠지죠. 당연히 사실 이동관 아들은 누구를 때리고 싶었을까요? 힘만 있다면 이동관을 때리고 싶었을 거예요. 아버지를. 아 정말? 그럼요.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고 실제로 그런 아이들이 꽤 많나요? 가난한 집에서는 그게 있어요. 어. 가난한 집에서는 청소년기를 넘어서면 아버지를 때리고 그래요. 똑파리라는 영화도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아버지 막 복수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최근에 어떤 영화도 제가 기억은 안 나는 제목이 거기서도 아버지를 때리는 장면이 나오고 죽이는 영화도 있었고요. 글로리에서도 자기 엄마를 갖다가 이제 결국 정신병원에 가두는 네네네. 그런 설정이 들어가죠. 그런데 네. 가난한 집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주먹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힘이 없거든요. 잘 그렇지. 이거 말고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맞지만 자기도 힘이 생기면 안 맞아요. 덤빈단 말이에요.
근데 부잣집에서 그게 안 됩니다. 아버지는 대단한 권력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때릴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태원 클래스에서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네. 이태원 클래스라는 드라마를 보면 아버지가 애를 완전히 네. 그냥 뭐 너는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주입시키기 위해서 눈앞에서 닭을 잡아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대죠, 학대. 네. 네. 정서적으로 완전히 학대를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지 못하면 너는 내 자식도 아니고 네. 나한테서 물려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 네. 그러니까 그 앞에서 닭을 죽이더라고요. 사실 그 아이가 힘만 있었으면 아버지를 죽이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 순간. 그렇네요. 근데 그렇게 못합니다. 힘 있는 집안 아이들은. 네. 왜냐하면 그게 아버지 혼자한테 덤비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전우용 씨도 보면 이 부모의 안티를 거는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전두환 일가하고 싸움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기득권 세력에서 밖으로 쫓겨나는 게 되거든요. 그렇죠. 힘이 너무 이제 역량 차이가 나죠. 그 가난한 집에서 그냥 주먹만으로 아버지와 대결한 아이들과 다르죠. 그래서 기득권층의 아이들은 부모들한테 저항을 못합니다. 대체로. 결국에는 조금 반항하다가도 넘어져요. 그게 박연진에서 보였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뭐 무서운 그 당집에 가가지고 네. 뭐 소금을 맞고 이러면서도 부모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가서 그렇죠. 어머니를 찾고 막 이러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결국 그 분노를 어디에다 다 쏟아붓겠습니까? 자기보다 약한 사람. 학교에 와서 자기보다 약한 애들한테 퍼붓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망침으로써 아이들이 학폭을 하게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국 사회를 비추던 거울이고 이 학폭 사태는 그러니까 어른들의 세계가 그대로 학교에 투영된 거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문제다. 네. 학교만의 문제가 절대 아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네. 우리 국민들은 국폭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가폭력. 그리고 기득권층의 자녀들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당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옛날에는 학교에 깡패가 있었어도 그 깡패들이 대체로 가난한 집 애들이었어요. 그렇죠. 네, 가난한 집 애들. 그래서 가난한 집 애들이 좀 돈 있는 애들한테 삥 뜯고 뭐 이런 정도가 이제 옛날에 깡패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기준과 방법으로 너희를 이겨볼게 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수컷들끼리의 네. 권력 다툼 같은 형태가 힘겨루기 많았죠. 그래서 네. 실제로 학폭을 다루는 드라마나 소설들이 그렇게 바뀌어요. 네. 원래는 그런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든지 네. 그런 게 그렇게 그려지다가 이제 비로소 거기서 돈과 권력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개입하게 되는 사건이 네.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나와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글로리에 와서는 완전히 계급 만들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옛날하고 학폭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네. 뭐 가난한 아이들이 사회에 대한 불만, 분노 뭐 이런 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일탈 행동을 하는 정도의 학폭, 그 학폭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네. 그런 일탈 행동을 했다면 오늘날의 학폭은 네.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그대로 학교로 옮겨놓은 것이다. 네. 그래서 해결되기가 더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네.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즉 글로리의 시대가 열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더 글로리의 시대가. 더 글로리의 시대가 열려서 지금 현재 드라마로는 청담국제고등학교까지 갔고 네. 이 청담국제고등학교는 다분히 송도국제고등학교를 모델로 그려내고 네.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출신이 알렉스 한, 한동훈의 딸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지금 우리 폭넓게 드라마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그 말씀, 그 우리 소장님이 해주신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논평을 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학폭은 이제 시대의 징표가 됐다. 맞습니다. 네. 이게 이런 식으로 혐오의 학폭이 된 게 2000년, 10년, 11년 이때부터다. 이때가 이명박 때입니다. 네. 이명박 정권 때부터 학폭이 성격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학폭은 혐오가 되고 그리고 그 계급이 또 다른 계급을 짓밟는 그런 하나의 상징이 맞습니다. 되고 맞습니다. 그때부터 뭐 휴거 뭐 이런 말들 막 나오잖아요. 서로 임대 아파트하고 우리 아파트 사이에 네. 철조망치고 네. 이런 일들이 그때부터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본격적으로. 우리를 파괴시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왔던 이동관이 결국 우리를 파괴하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 자식들한테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식도 파괴한 거죠. 자식도 파괴한. 저는 기득권 층이 받는 벌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식 망친 것이 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아 그런데 진짜 이렇게 우리 그 이제
우리 시민들이 이걸 너무 잘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용납을 안 해요. 그래서 검찰이 무혐의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거를 끝까지 거센 그런 항의로 이것을 갖다가 막아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참 기가 막힌 내로남불이 나오는데 이동관이요. JTBC 썰전 라이브 썰전에서 김종대랑 토론을 하면서 그랬더라고요. 조국 전 장관을 비난하면서 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라는 네. 말을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이렇게 그 부분 들려줄 수 있어요? 네. 해주세요. 가진 게 이어서 오늘은 네. 아니, 라디오 그 방송을 통해서 맞죠.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들 속에서 연이틀 동안 언론과의 인터뷰가 나온 것이죠. 잠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제 대학이랑 제 대학원 입학 취소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그런 기사도 보았고 그리고 검찰에서 저를 표창장 위조나 아니면 입시 방해로 기소를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주변에서는 이렇게 어머니가 수사를 받고 있는 저를 보호하려고 자신이 하지도 않은 그런 일들도 다 했다고 할 수도 있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걱정이 많이 되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 조국 장관의 딸 이번 인터뷰에서 이해할 수 있는 조 씨의 주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조국 장관이 어떻게 통화하게 됐는가라고는 당시의 정황과 이제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 검찰 그 그렇죠. 현장 예를 들어서 팀장하고요. 부인 거의 어떤 그 119의 실력을 그러니까 실력을 일부 직장까지 쓰러지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전화가 왔고 받아서 그냥 부인이 건강이 안 좋으니까 좀 이렇게 해달라고 배려해달라고 했다. 네. 이게 이제 조국 장관의 발언인데 지금 그 이 조 씨의 말 같은 경우도 어머니 거의 그러니까 그 쓰러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방에 있었는데 검은 상의를 입은 수사관 한 분이 방으로 와가지고 네. 어머니가 네, 쓰러졌으니 물을 좀 떠다줘야 할 것 같다. 아니 지금 그 우리가 원했던 말을 갖다가 뭐 맞추지 못하셨네요. 나와요. 요점만 좀 확인을 예.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참 그 본인이 멘탈 갑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참 담대하다. 왜냐하면 네. 보통 같으면 조민을 비난한 거죠 지금? 아, 예. 본인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막 어쨌건 사회적 논란 부모 일까지 생기는데 그렇게 대담하게 말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참 그 정신력이 좋다 이렇게 우선 평가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근데 다만 제가 요 말은 꼭 하고 싶어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만 제가 요 말은 꼭 하고 싶어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그 예. 자식은 거기까지요.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 말은 맞죠? 네, 네 맞습니다. 맞아요. 예. 예. 그 말 그대로 자기한테 돌리면 됩니다. 예. 예. 이동관이 자식을 저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말이겠죠. 네. 이렇게 될 줄은 몰랐겠지만 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 맞고요. 학교는 사회의 거울입니다. 학교는 사회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학교 문제는 곧 사회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아까부터 말씀하셨지만 구조화됐다 이제 학교 폭력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나 기득권층한테 우리가 핍박받는 것으로 끝이면 참 좋겠는데 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죠. 우리 애들도 학교에서 당한다는 거죠 그 애들한테 그래서 그런 애들이 커서 또 기득권층이 되고요 우리 상처입은 우리가 또 커서 어른이 돼서 또 피해를 받는 학대를 받는 이런 사회가 지금 정착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빨리 끝내야 되지 않냐 더 나빠지면 어디까지 가겠는지 참 그 끝을 가늠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봐라 다 자식 업으로 간다 동관아 관짜라 더 타미시스님께서 일침을 놔주셨고요 그 자식 CEO 되면 절대 안 되겠네요 예 갑질하겠죠 네 그 직원들을 절대 그 자기와 동일한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네.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는 솔직히 제가 자랐던 곳이 이제 대치동이고 그나마 이제 기득권 엘리트 계층의 사람들하고 이제 대학 때는 특히나 이렇게 교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회 나와서 그 친구들을 만나봤을 때
그 친구들이 저를 친구로 대하지 않는 걸 좀 느꼈어요. 겉으로는 친구라고 하지만 절대로 자기 이너서클 안에 데리고 들어가지 않아요. 그 참 미묘한 그런 네. 경험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사회를 계속 분열과 또 어떤 특정한 그런 어떤 그룹들만의 그런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핵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좀 들었거든요. 네. 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배우고 자라면 결국 그렇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통계로 봐도 소아정신병 발병률이 제일 높은 지역이 서울 강남이거든요. 네. 한국에서. 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정신 건강이 상당히 안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쪽에 엘리트층들이. 그런 것이 나중에 학폭으로 나타나고 이걸 또 부모들이 무마해주면서 그런 애들이 엘리트층에 진입하고 네. 그런 과정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득권층의 정신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최악의 상황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나쁜 놈들이 아니라 나쁘고 미친 놈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너무 끔찍한데요? 예, 네. 그냥 나쁘기만 하면 좋은데 나쁜 데다 미친 놈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 이동관 나쁘고도 미친. 제가 말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는 이 상황 우리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주원 얘기하기 전에 김성수 커피 얘기하고 박주원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수 커피를 출시를 해서 지금. 아주 맛있게 드시고 계십니다. 어떠세요? 오늘 특히 더 부드럽고 좋은데. 네, 좋습니다. 커피도 요리입니다. 좋은 재료를 가지고 제대로 된 그런 어떤 기구들을 이용해서 잘 만들면 그러면 몸에 그 어떤 건강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그 좋은 요리가 되거든요. 실제로 커피는 심장을 강화시키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심장병, 혈관병 이렇게 있는 분들 커피를 드시면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드셔야 되냐? 바로 이런 커피를 필터를 통해 걸러서 드셔야 됩니다. 자, 최고 그 커머셜 중에서는 최고 등급인 생두를 갖다가 잘 이 좋은 기계를 통해서 조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쁘게 조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싱싱할 때 전해드리고요. 이것을 갈아서 필터를 통해서 뜨거운 물을 넣어서 내리게 되면 이 커피에 있는 기름기까지도 다 제거를 하고 카페인도 순화되어 있는 상태로 여러분들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김성수 커피는 그렇게 드시는 거고요. 지금 드립백하고 원두가 있는데 원두 세트는 35,000원, 드립백 세트는 3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 세트만 사시면 3,300원에 그 배송료가 붙는데 두 세트 이상 사시면 배송료가 없으니까 드립백 하나하고 원두 하나하고 이렇게 구매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010-8304-2124로 문자로 주시고요. 문자로 주실 때 그 특별히 전화를 굳이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화를 주시게 되면 제가 다 받지 못할 때가 있으니까 문자로 주시면 잘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김성수 커피 만나봤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박지원 씨는 왜 이러는 걸까요? 민주당 망하는 길로만 가고 있다고 이재명 사과하라고. 여기 사과충인가요? 어떻게 해야 되죠? 뭐, 국회의원 나가고 싶어서 저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공천 달라는 거죠. 아니, 솔직히 이러고 나서 그 다음 날에는 네. 윤 때문에 출마 결심을 했고 목포나 고향 진도에 출마 요청이 많은데 그런데 또 어디 갔어? 네. 그런데 여기에 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아, 뭐 그 정도를 갖다가 민주당 내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모든 걸 대표한테 책임을 돌리냐고. 어제 얘기하고 오늘 얘기가 다른 그런 상황이 됐어요. 왜 이러는 걸까요? 공천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나 봅니다. 우리 소장님의 촌철살인의 논평이었습니다. 자, 이재명을 까는 건 공천 달라는 얘기고 갑자기 이재명 대표한테만 모든 책임인 게 아니야. 공천을 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 그걸 따라서 이렇게 180도로 논평이 너를 띄고 있는 겁니다. 네. 촌철살인.
기가 막힙니다. 아, 이것도 쇼츠로 한번 만들세요. 자, 이런 박지원 같은 인간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박쥐라고 하죠. 기회주의. 박쥐 원. 예, 기회주의자. 기회주의 특징 마지막으로 딱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회주의 특징은 자기 신념이 없습니다. 철학도 없고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최소한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꽤 있죠. 그 가장 강력한 언론사에 붙었다가 그 다음에는 또 무슨 대형 유튜버에 붙었다가 그리고 또 뭐 그러면서 살고 있는 연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데요. 자, 우리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알림 설정, 멤버십도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이제 어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채널에 대한 테러 때문에 멤버십이 많이 떨어져 나갔네요. 여러분들이 채워주십시오. 빈자리는 또 채워지겠죠. 여러분 고맙습니다.